저희가 이 콘텐츠 프로듀서 분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별도의 어떤 보상 제도를 갖고 있어요. 초봉 6천만 원, 그리고 초봉 5천만 원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또 이제 경력직의 경우에는 기존에 받으시던 보상 수준에서 이제 30% 인상된. 뭐 근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드잇 공동대표 강영훈입니다. 코드잇에서 프로그래밍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강그루입니다. 오늘은 코드잇에만 있는 콘텐츠 프로듀서라는 포지션이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고요. 저희가 이 콘텐츠 프로듀서 포지션은 특별히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보상 제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비슷한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꽤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고 실제로 좋은 분들이 많이 합류를 해주셔서 올해에도 한번 찍어보면 좋은 분들 많이 모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콘텐츠 프로듀서를 하고 있는 그루님께서 콘텐츠 프로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콘텐츠 프로듀서는 코드잇에서만 있는 직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 콘텐츠 커리큘럼의 전반적인 기획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이 콘텐츠가 수강생들한테 전달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프로듀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프로듀서라는 타이틀을 붙인 이유는 이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총 책임자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프로듀서라는 이름을 붙인 거긴 한데,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할때 요구하는 역량은 뭐 영상에 대한 역량이나 기획을 해본 경험이나 꼭 그런 거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뭐 저희가 엔지니어링 콘텐츠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래도 엔지니어링 역량이 좀 기본이 되어야 할것 같고, 플러스 알파로 그런 콘텐츠 제작 역량 있길 바라는 거고, 어느 정도의 약간의 그 영상 업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영상 전문가들도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협업해서 콘텐츠가 제작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콘텐츠 팀에서 넓은 분야의 콘텐츠를 다루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저희가 뭐 이름이 코드잇이라고 해서 프로그래밍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프로그래밍 말고도 디자인이나 뭐 마케팅,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조금 더 넓은 분야의 IT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 프로듀서라고 해서 꼭 개발자를 하셨던 분들만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직무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뭐 IT 실무나 경제 금융 이 정도까지 저희가 일단은 1차적으로 확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교양 수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넓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콘텐츠 프로듀서 업무를 하시면서 뭐 업무적으로나 아니면 문화적으로 좀 장점이라고 느껴졌던 부분이 뭐가 있나요? 흔히들 뭐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면은 내가 좀더 공부를 해야 남들을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교육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좀더 깊게 다양하게 알아보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육 콘텐츠 만들다 보니까 좀 뿌듯한 순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만든 콘텐츠를 보고 나서 스스로 보람도 느끼고 뭔가 뿌듯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고, 그런 걸 이제 후기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제일 보람이 찬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떤 성취를 만들어줬다, 이런 순간들이 꽤 있어서 그럴 때 가장 보람찬 것 같아요. 저희 뭐 후기들 중에 컴퓨터 전공인데 너무 재미없어서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코드 듣고 나서 아 이게 이렇게 재밌는 거였구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 걸로 시작해서 취업까지 가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사실 저희 누나만 해도 코드잇을 통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 준비를 했고, 그래서 그루님을 저희 누나는 이제 선생님으로 스승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2년 차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강의 하나 내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봐야 되나요? 이건 뭐 콘텐츠마다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는 뭐 3개월 이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근데 이 3개월 동안 하나의 콘텐츠만 이렇게 쭉 만드는 건 아니고, 콘텐츠 프로듀서가 참여하고 있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동시에 하면서 평균적으로는 한 3개월 정도의 하나의 어떤 콘텐츠가 나오게 되는 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콘텐츠 팀이 개인의 역량에 기대서 이렇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콘텐츠 팀이 협업을 통해서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콘텐츠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모든 걸다알 수는 없는데, 같은 팀원들이랑 이제 제작을 하다 보면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다른 팀원들이 검증을 해주기도 하고, 거기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말씀하신 거에 조금 저도 생각을 덧붙이자면, 저는 처음 제가 개발을 배웠을 때 개발 강의들을 보면 이 개발자들이 그냥 혼자서 강의를 만들다 보니까 약간 프로젝트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좀 억지스러운 이 기술을 가르쳐주기 위한 기획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 배우는 입장에서도 뭔가 좀 있어 보이는 프로젝트 하면 더 흥미가 생기잖아요. 실제 있을 법한 프로젝트 하고 하면. 그게 이제 개발자 혼자서 만들기가 어려운 경우가 좀 많은데, 저희는 뭐 그걸 만들어야 한다 하면은 PM이나 디자이너분이 붙어서 같이 그 프로젝트 기획을 하고 실제로 있을 법한 좀 완성도 높은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이제 교육으로 제공하는 그런 것도 저는 혼자 했다면 아마 하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아까 이제 콘텐츠 프로듀서 지원하면 과제 전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크게 과제가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커리큘럼 기획하는 게 있고, 또 레슨 스크립트 작성하는 게 있고, 녹음을 하는 그 과제가 있긴 해요. 본인이 쓴 스크립트에 대해서 녹음하는 과제가 있긴 한데, 해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과제 해보셨을 때. 사실 살면서 녹음을 할 일이 잘 없잖아요. 영상을 찍을 일도 잘 없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사실 이게 들으면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목소리가 좋냐 안 좋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되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이걸 좀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저희가 또 내부에 음향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각 팀원의 목소리 성향에 맞춰서 오디오 세팅을 또 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요즘 사진 찍을 때도 필터를 쓰듯이 이제 보정이 조금 들어가면은 이제 얼마든지 꽤 괜찮은 목소리로 나올 수 있다. 누구든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 내가 내성적인데 이런 걸잘할수 있으려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아마 영상에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희도 굉장히 내성적이고요. 그 콘텐츠 팀에 훨씬 많은 분들이 MBTI로 치면 I인 아, 네, 그렇죠. 것 네.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이 뭐 수강생들 앞에 서서 즉흥적으로 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기보다 간결하게 컴팩트하게 핵심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그 스크립트를 계속 깎아가지고 만드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서는 일보다 좀 시간을 두고 콘텐츠를 이렇게 다져나가는 그런 업무가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내성적인 분들도 충분히 잘할수 있는, 오히려 내성적인 분들이 강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처음에 이 직무 들었을 때 강사나 교사 뭐 이런 걸 생각했어가지고 되게 외향적이어야 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이제 내성적인 분들이 집중을 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의 성향이 내향적이다 이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시작할 때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콘텐츠 프로듀서 분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별도의 어떤 보상 제도를 갖고 있어요. 초봉 6천만 원, 그리고 초봉 5천만 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또 이제 경력직의 경우에는 기존에 받으셨던 보상 수준에서 이제 30% 인상된, 그 중에 이제 20%는 현금 인상, 그리고 10%는 뭐 스톡옵션과 뭐 보너스와 뭐 인센티브 같은 식으로 좀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상을 해드리는 이유는 저희에게 이 콘텐츠 프로듀서라는 직무가 이만큼 중요하고 또 좋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굉장히 공들이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회사 자랑이라고 하면 뭐 수많은 복지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저희 뭐 간식도 있고 좋은 사무실도 있고 뭐 유연 근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사실 제일 좋은 건 결국 어떤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냐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코디 팀 전체적으로도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좋은 문화에서 좀 좋은 분이랑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콘텐츠 팀으로 한정해서 봤을 때도 콘텐츠 팀만의 또그 컬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약간 좀 차분한데 또 재밌고 그런 좀 나름의 컬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랑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복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 회사에 오신, 이거 근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얘기하고 아니면 컷하고. 아, 오케이. 저희 회사에 오신 분들 중에는 이제 자플래닛 점수나 블라인드 점수 이런 게 너무 높아가지고 도대체 이 회사는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높냐 궁금해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러 오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와보시면 아, 이래서 점수가 높았구나 아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니, 좀 뒤에 여기 웃어가지고 아니, 왜냐면 좀 터졌다, 나도. 제가 하긴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아, 그런 경영자 입장에서는 좀 이게
주작 오해를 받는데 네. 당사자가 얘기하기엔 좀 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민망하긴 한데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뭐 팀원들 만족도 굉장히 높고 그 팀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뭐 복지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시도들이라든지 또 뛰어난 분들을 모셔서 좀 서로에게 자극이 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콘텐츠 프로듀서라는 직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 준비해 봤는데 많은 정보 얻어 가셨길 바라고 저희 좋은 분들 열심히 항상 상시에 열심히 찾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꼭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콘텐츠 프로듀서라는 직무에 관심이 있거나 뭐 호기심이 있는 분들인 것 같은데 혹시 망설이고 계시다면 일단 지원을 해보셔서 저희랑 같이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결이 잘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코드잇에서 만나요. 네, 2년째 그루님이랑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슬슬 새로운 분이 좀 뉴페이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원해 주셔서 내년에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영예의 자리도 다른 분들이 대체를 하셔서 이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